2013년 2월 7일. 네. 신체 178에 73kg. 178에 80kg. 요즘 쪘어요. 네. 인스타그램. 내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누르는 계정. 제가 많이 누른 계정이요? 친구 계정 많이 누르는데. 근데 저는 좋아요 많이 안 눌러요. 그냥 봐요. 많이 까먹어요. 누르는 거. 팔로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하며 연기를 공부했다. 맞아요? 미국과 캐나다. 연기 공부 캐나다에서 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면 연기 잘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드라마 마더에서 소름 끼치는 악역을 소화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인정하십니까? 네. 본인이 보기에도 소름 끼치게 악랄했던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2019년 드라마 유치비의 지정 성공자에서 성악의 비서실장 차영훈 역을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크게 올렸다. 어느 정도. 네. 네, 옛날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뭐 아무도 몰라보셨는데 요즘엔 나가면 알아보시니까. 네, 실감합니다. 가끔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 손석구다 이럴 때. 명절마다 찾아옵니다. 신기하게도 배우 최희정이 추천해준 작품의 오디션은 모두 합격했다고 한다. 네. 보답한 적 있어요? 보답이요? 앞으로 하려고요. 고마워. 네. 올해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꿈이었다. 네. 지금은 꿈이다.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전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좀 하고 싶어요. 네. 작가도 하고 싶고. 감사합니다.